할렐루야. 네, 성탄의 기쁨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또 이렇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 정말 그 뭐 볼품없는 그 말구유 가운데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의 가운데 기쁨이 되나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생명이 보이나요? 빛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뭐 많은 걸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참 기쁜 소식이지만,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예수님 믿으면 이미 복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가난해도 복받은 거고요. 조금 내 안에 몸에 건강함이 없어도 복받은 겁니다. 우리 자식이요, 그 좀 뭐 좋지 않은 대학을 갔어도 그 자녀의 삶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미 복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으셨습니다. 복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하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뭐요? 평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노래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요, 십자가를 지셔요. 왜 십자가를 지나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만국을 주겠다, 뭐 이런 류의 시험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40일 굶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뭐 나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 떡을 산 만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안 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돌을 떡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만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외에는요,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압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 2부 행사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성탄 2부 행사를 왜 하죠 우리가? 아시죠? 지금 우리 새끼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것만 하시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끼는 조금 이따 나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에 그 정말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아이가 어설픈 몸짓으로, 3살, 4살짜리 꼬마아이들이 그 어설픈 말로, 이게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 난타 준비했거든요. 난타? 매일 밤 모여가지고 그 연습하더만요. 그거 왜 하죠?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거 왜 드리죠?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들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량이 가장 값비싼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사람들, 이 점술가들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생이, 뭐 어떤 누가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별을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걸 맞이하고 싶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2부 행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겨자씨 씨앗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실에 졸기만 해봐, 불을 뿜어가지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절대 아무도 못 졸겠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구해도 안 주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 그 믿음,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자식 잘 되는 일에, 그죠? 돈 더 많이 버는 일에, 내 사업 잘 되는 일에, 내 병 낫는 일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시면요, 대부분 나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뿌리는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는, 평화를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처럼 막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요. 망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되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물론 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운데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당근이죠. 당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망가졌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성탄 이브 이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두 가지의 평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평화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손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이 평화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그게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43절부터 보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로마 가운데에 잘 보이고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잘 내면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제당하고 있지만 나라를 잃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너희도 속고 있다. 거짓 평화에 속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 이스라엘이 항전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식이 굶어 죽으면 그 자식을 잡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큰아이 먹고 그 다음날 이 뒷집 큰아이 먹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버티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막판에 무너집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잘 보이고 로마에게 조금 적당하게 타협하면 너희들 평화를 누릴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얻은 평화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오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평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누렸던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팍스 로마나를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조금 많은 부를 얻고 좀 권력을 얻고 그러면 왠지 행복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팍스로만합니다. 그런데 그 팍스로만하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샬롬의 평화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죠? 우리도 오늘 씨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빠른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그래요. 씨름해서 이겨보겠대요. 그게 아니고요. 항복하고
하나님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푹 안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팍스 로마나가 깨지고요. 온전한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필리핀은요, 태풍이 많이 불어요. 태풍이 부르면 지붕 다 날아가고요. 집안으로 막 비 다 들어와가지고 뭐 살림살이들 난장판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 신방해 보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요, 너무나 평안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샬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오는 샬롬은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불어도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고 싶은 평화는 뭐라고요? 팍스로마나.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에 그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누려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왜 일해야 되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박스로마나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흔들지 못하는 그 어떤 것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이 평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평화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를 사모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온전한 그 평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의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